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씨께서 돔 한번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염등철 시기에 고기가 잘 안 나오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수심 한 7-80m 되는 곳에서 낚시하는 그런 곳에 왔고요. 돔 한번 딱 잡아서 손질해서 처갓집에 올려보내는 걸 목표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선상 낚시를 갔습니다. 아침 해뜰 시간이 6시에 출조했고요. 부산 다대포에서 출항해서 낱개를 지나 모자섬을 지나고 쥐섬, 동섬을 지나고 쭉쭉쭉쭉 내려가면 나무섬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형제섬, 북형제의 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갑니다. 여기에 지도상에는 남형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외섬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약 1km 지점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낚시를 하였고 여기는 해물 포인트라고 하는데 6시에 출조했지만 11시 반이 만조고요. 일찍 출조를 해서 그때까지 낚시를 하고 날물 때 이때 집중적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출조를 했습니다. 밭에 달고온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카페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쵸, 갈 겁니다. 가네? 예, 가요, 지금 가요. 뭐, 벌써 1시다, 야. 왔다. 야, 야, 야. 아, 오늘 첫 입질이라서 흥분 좀 했습니다, 이게. 흥분 좀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왔어요, 왔어요, 시원하게. 아, 형님, 그. 사전이 이상합니다. 아지? 예. 네. 안돼? 안돼요? 안돼요? 그러니까 없지 뭐.
집중이네. 40? 안 돼요? 30 조금 늦잖아. 아이, 4자로 잡으려 했는데. 잡아줘. 예, 잡을 수 있습니다. 어, 다 일어서셨네. 다 일어서셨어요. 다 앉아 계셨는데. 그거는 그 작업이 안 돼. 오, 맞다. 내다. 알았다. 예. 예, 이제 교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보다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작다. 이봐봐도 그렇지. 예. 내일은 간다. 나 아주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작은데. 그래도 방생 사이즈 넘었어. 그래, 방생 사이즈 넘었어. 아, 좀 큰데요, 예. 와, 나도 가지. 아, 예, 아유. 저희 집도 이제 꼬무야죠. 오호. 자, 아, 제일 낫다. 아이씨. 잠깐만, 똥 맞겠는데요. 삼토일지는 다른데. 어구. 바닥인 것처럼 끈적하게 막. 그냥 시간 느낌만 있다. 예. 예. 아, 오케이. 야, 좋구나. 오, 안 돼. 어. 청경이 제일 좋아요. 아닌데, 카메라던데, 이라고. 우와. 대가리 저기 이라니까 참 너무
이건 보내도 안 되겠습니까, 형님? 어디 바다에다가? 아니요, 아니요, 인천에요. 예. 앞으로 세 번. 갔나? 있나? 아, 있다. 아이고. 자, 비늘을 치겠습니다. 등 지느러미 쪽에 비늘이 안쳐질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쳐주고요. 7마리 잡았네. 정형이까지 8마리 잡았네. 진짜 맛있게 보인다. 기가 막혀. 기름기가 자자자자한다. 이거 보자. 이렇게 하고 됐다.
맛있게 먹어요. 저기 이쪽 상추 넣어도 돼? 색깔이 엄청 기름 좀 참 뽑았다. 와서 이거 와이파이 그냥 먹고요. 내일 아침에 택배 붙이러 가겠습니다. 밤을 보내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지금 8시 10분 차고요. 뒤에 홈에 가시면 전기고속이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